내필자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계 수학 필답의 대학별 분석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대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명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출문제 일부 대학 빼놓고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아주대 분석하기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2022년도 것까지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중간에 교과과정 개편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과정 개편이 지금 우리가 이 예전에 경희대, 건대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분석하는 데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나요? 일단 지난 시간에 다뤄드렸었습니다.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렇게 세개 학교를 다뤄드렸었는데, 네네. 그 영상을 보시면 2022학년도 거 최근 출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대학교가 22학년도에 범위가 싹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학년도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 이 개념입니다. 근데 23학년도는 아직 대학에서 오피셜로 기출문제를 내놓지를 않아서 앞으로 트렌드나 이런 걸 완벽하게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2022학년도 거를 중점적으로 일단 설명을 좀더 드릴 거고, 2019학년도, 20학년도는 그냥 아 이런 데서 나왔구나, 이 정도로 출제가 되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그래도 뭐 통계적으로는 네. 묶어가지고 빈도수는 지난번에 이제 경희대, 건대 다 확인을 해드렸는데 22년도 이후 것에 좀 주목해야 된다 네네,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23년도 기출문제가 대학에서 이제 입학제에 올라오면은 그때 또 경희대, 건대, 또 동국대 한번더 분석해 주실 거죠? 모든 학교 다 다시 분석해서 제가 자료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대는 전체 영어와 수학을 합쳐서, 각각 25문항씩인데, 총 50문항을 90분 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만, 경희대, 건대, 동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학이 25문항인데 오지선다예요. 네, 맞습니다. 사지선다랑 오지선다는 좀 차이가 큰데. 네, 학생들이 일단 찍더라도 찍더라도 맞을 이제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더 맞추냐 덜 맞추냐 이게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는 사실은 원래 한국 학생들은 익숙해 있어요. 네. 그러나 특례 학생들은 오지선다 너무 많아요, 제가. 은희 이제 학생들이 MCQ라 그러는데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스. MCQ 문제 부분 건데 되게 이제 뭐 AP를 보는 학생도 이제 MCQ 문제가 있고 FRQ 문제가 있거든요. MCQ는 이제 고르는 거고 멀티플 초이스. 그다음에 FRQ는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 해가지고 직접 주관식 쓰는 부분인데 MCQ가 사지선다거든요, 대부분. 근데 오지선다면은 이거 뭐 선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한국은 수학이 어렵습니다. 자, 아주대 자연계는 총 기준으로는 24명인데 순수 자연계, 즉 의약학계를 뺀그 자연계는 21명이고 의대가 무려 2명입니다. 간호학과 1명이에요. 아주대 의대는 2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20명 중에 2명이니까 오,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할 인하대가 있잖아요. 네네, 인하대는 자연계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뭐 40명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는 의대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아주대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의대를 2명 정도 뽑고 있으니까 아주대가 의대 또 이국종 교수 이후로 인기가 좋습니다. 네, 간호학과 1명이고요. 사실 간호학과도 인기가 좋습니다. 특례 학생들 취업이 보장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는 12특이든 다 간호학과가 인기가 좋은데, 예전에 이제 우리 학원생들 중에서 가천대 간호학과, 12특으로 넣는데, 12특 쉽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천대 간호학과 지원자들이 가천대 간호학과를 빼놓은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많지 않은가.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게 간호대입니다. 자, 어쨌든, 간호학과만 따로 모집한다. 이 부분은 아니고, 의예과만 따로 모집한다. 이게 아니고, 문제는 의대나 간호대나 일반 자연계나 다 동일한 문제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주대 자연계열 2022년 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게 수험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대 이제 2022학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학3과 수학하에서는 좀 적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수학1과 수학2에서 훨씬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과는 좀 다르게, 세트 문항이라는 게 있어서, 34번부터 36번까지는 제시문 하나가 주어지고, 이 상황에서 세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세요. 그리고
47번부터 50번까지도 제시문 같은 거 하나를 주고 이 상황에서 네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세요. 아. 이런 식으로 세트 문항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문항 자체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해를 못하면 모든 문제를 다 틀려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항들이 있어서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2022학년도를 보셨을 때는 그 세트 문항들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세트 문항이 반대로 보면은 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빠르게 딱 이해를 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되게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을 보여서,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근데 2023학년도에 혹시라도 이 세트 문항에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팍 출제가 돼버렸다면 아주대를 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부 방향을 조금씩 더 수정하면서 이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거는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네요. 묶음식으로 묶어가지고 동일한 상황을 주고, 마치 무슨 수리논술 문제도 아닌데 3개, 4개 문항을 동시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단원별 쏠림 현상도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한 비슷한 단원에서 세트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단원별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2 파트를 보시면 이게 정적분 파트에 지금 22가 4개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맨 아래. 요게 이제 그 47번부터 50번 그 세트 문항 네 문제가 이제 정적분 쪽에서 출제가 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 분계수와 도함수도 22년도가 네 문항인데 이것도 다 세트 문항인가요? 아, 이거는 개별 문항입니다. 아, 개별 문항. 개별 문항인데 이제 이 파트는 대학에서 좀 좋아하는 파트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이런 파트다 보니까 시험이 조금 쉬운 그 학교들은 좀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네. 아주대만의 수학 필답고사의 특성, 세트 문항의 존재, 이렇게 보여지고, 난이도 측면에서 분석하시면 어떠신가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막 미친 듯이 풀어볼 필요는 없고, 지난 시간에 세 개의 학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세 개 동국대보다 정말 살짝 어렵고 건대와 경희대보단 훨씬 쉬운 그 정도 이제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대 경희대는 좀 난이도가 오는 상대적으로 아주대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학 상하에서는 뭐 빈도수가 뭐 월등하게 적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대학에 비교해서 단원별 출제 경향은 없는 것인가요? 일단 수학 상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도 좀 적게 출제가 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이제 수학 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뭐 그냥 비슷하게, 아니면 다른 수학 하를 조금만 출제한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근데 25문항 중에서 5문제가 출제된 거면 꽤나 이제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 1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출제가 되면서 수학 1에서 8문제가 출제가 결국 되었는데 다른 단원보다는 이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이 세 개의 단원에서 총 4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원 자체가 이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이 단원에서 수학 못하겠다고 수학 포기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인데 4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사실 2문제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문제는 학생들이 조금 껄끄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막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함수 파트는 그 전형적인 문제를 풀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그 개념의 양, 그게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삼각함수 파트를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 모습이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준비해 주시고, 수원수태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수학 상하를 굳이 구별해서 나눈다면은 상보다는 하에 집중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영어 25문항 뭐 어떤 학생 뭐 순식간에 풀어내고 수학에 올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 수학이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데 영어 어휘가 약한 학생들은 적절하게 또 잘 배분을 해서 시험에 임해야겠습니다. 합쳐서 90분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안배는 두 개를 세트를 묶어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반드시
2시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주대의 전반적인 수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석했던 경희대, 건대, 동국대랑 그리고 앞으로 할 숙명여대라든지 인하대에 비해서 아주대는 어느 정도의 이 문제 난이도만 봐가지고서 위치하고 있는지요? 아주대는 일단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오늘 할 학교가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네, 숙명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세개 학교가 있는데 여섯 개 학교 다 합쳐서 인하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주대는 숙대에 비랑탄가요? 네, 아주대는 숙대랑 굉장히 비슷한 난이도고 네. 동국대보다는 살짝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그 정도 선에서 준비를 하면 되겠고,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하면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25문항을 다 맞겠다는 이제 그와 같은 자세만이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추가 합격까지 12특은 추합이 없지만 3특은 추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의대를 필답으로 합격한 학생이 다른 그 위에 상위 대학 의대를 서류로 합격을 했다. 뭐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갔다 하면은 또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질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서 수학 중심으로 필답고사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해외 학교들은 5월에 6월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7월 달까지 12학년 학생들이 학기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필답고사도 지금 1월이다 보니까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직도 필답을 봐야 될지 못 봐야 될지 도 결정 못한 수험생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필답으로 확정을 했던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필답고사를 준비하고 아주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네, 꼭 해주고 싶은 말, 12학년인데 6개월 남았다. 이 기준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자기가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2 이런 내용들을 좀 안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있는 참고서 중에 대표적인 센수학. 있죠. 네, 센 수학입니다. 그센 수학이라는 걸 사서 아주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센 수학에 있는 B 스텝 정도, B스텝. 네, B 스텝 B스텝. 정도의 문제를 좀 빨리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수학의 개념이 아예 안 잡혀 있다라고 네. 하신다면 일단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남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아주대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대만을 위한 개념 공부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 일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낄 거 제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상과 수학하도 막 조금 나오고 이러고 2023학년도 걸 제가 완벽하게 분석을 좀더 해봐야겠지만 네. 각 학교별로 특례는 여기서 낸다, 여기서 안 낸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대는 여기서 많이 낸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자. 여기서는 안 내니 이거 공부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아가시는 게 필답고사를 준비하실 거라면 빨리 내가 어떤 학교에 필답고사를 볼지 정하셔서 그 학교들에 맞는 개념 공부와 그 학교들에 맞는 실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23년도 문제 공개되면 또 그때 한번 분석을 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년 특례 수학 필답 아주대 출제 경향 분석과 대비법에 대해서 이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 특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 특례 자연계열 학생 중심으로 해서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법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자연계열 수학 대비법을 가지고 이명 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하대 전통적인 공대가 강한 대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하대는 공대, 자연계열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0명이고요. 그리고 대는 한단 명입니다. 한 명. 네, 치열합니다. 네. 아주대만 해도 인하대에 비해서 자연계 정원이 한 절반 정도, 20명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의대를 두 명이나 특례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인하대는 한 명밖에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는 동일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연계열 수학 문제는 의대나 비의대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하대, 자연계 어떻게 수학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특히 2022년도 변경된 수학 교과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수험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알아야 될 내용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 인하대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 주시죠.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입니다. 이두 개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출제가 될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인하대 같은 경우는 22학년도와 23학년도가 기출 범위가 다릅니다. 도표를 보시면 수학 상과 수학 하에서 22학년도에 아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때는 범위가 아니었고, 작년 기출에는 또 거기가 범위에 추가되면서 아직은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2022학년도에 출제된 경향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인하대 같은 경우는 영어와 수학을 50분씩 해서 각각 보는데, 문제수가 20문항으로 굉장히 적은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시간은 50분인데 문제수가 20문항밖에 없어서 그런지 타학교에 비해서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항들도 잘 다룰 수 있는 이 능력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마지막엔 가서 인하대만을 위한 파이널 모의고사가 필수인 학교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2022년도는 출제 범위가 수학 상하는 아예 해당이 안 됐었고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는 기출 문제가 공개되어 봐야지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22년 거 기준 또는 그 이전 연도 기준을 보더라도 월등하게 수원 수토에서 출제되어졌다고 봐야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 연도 거를 보셔도 수학 상이나 수학 1, 수학 1이나 수학 2의 문제수가 되게 안 적혀 있는데, 그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인하대에서 시험을 봤을 때 지금의 아예 출제 범위 안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수가 되게 적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단원이 좀 빠져버린 거죠, 네, 지금? 아예 다 빠졌습니다.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단원이. 네, 그래서 교과과정 체제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기출 문제가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요? 이제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도 있는데, 네네. 여기서 되게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는 출제가 됐었어가지고, 네. 그 범위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답 뺐더니, 이제 문제수가 되게 적어진 경향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 다른 대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유독 수학만 따로 본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학교는 영수를 묶어가지고 보는데, 수학을 따로 보는 학교가 경희대. 네, 경희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 30문항을 이제 그 경희대는 60분에 풀었는데, 네, 인하대는 20문항, 50분이었습니다. 50분 시간을 주니까 상대적으로 문항수 대비 시간이 여유가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시간 대비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아주대랑 비교하면은 좀 많이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식이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을 시험을 합쳐서 보고, 인하대 네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영어에 자신이 좀 있다 하면은 영어 빨리 풀고 수학에 좀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는 남기면서 거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심지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인하대보다. 난이도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섯 개 학교를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다섯 개 학교 중에서 인하대 수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적다고 이제 좋아할 게 아니고, 오히려 다 맞춘다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면 인하대만큼 어려운 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가장 그러면 변별력이 있는 그런 대학의 수학이 인하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건대, 동국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중에서 난이도 면만 보면은 인하대가 최고로 높다. 네, 맞습니다. 상당수 학생, 인하대 3년 특례로 합격하는 학생 봤는데, 진짜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저희 학원 학생 중에서 인하대 3특으로 필답으로 합격한 학생이 서류로 성균관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가 좋은 학생들은 그냥 서류로 주요 대학을 넣으면 돼요. 네. 서류가 좀 취약한 학생들은 부득이 필답을 해야 되고, 특히 의대를 또 노리는 학생들은 필답 준비 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중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필답을 봤는데, 경희대는 남아있지만은 중앙대라든지 이쪽 대학들이 빠지면서, 필답파, 서류파, 이게 완전히 좀 구별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난이도 면에서 인하대가 가장 높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2022년 기준으로는 수원 수토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고, 거의 100%다. 그쪽 단원으로 출제가 됐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수준 있게 인하대 수학을
대비를 해야 되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안 하고 무난하게 잘 푸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인하대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네, 실력 있게 네.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수투 부분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원별로 좀 언급을 해주시면은요. 2022학년도 것만 보시면 모든 단원에서 거의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아주대랑 마찬가지로 수학 2에서 보시면 이 미분계서 도함수 파트 여기서 좀 계속 많이 출제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당연히 수학 1과 수학 2가 있을 때 단원 자체가 어려운 건 수학 2가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는 인하대도 그걸 알아서 수학 2에서 좀 더 많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아까 아주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함수의 활용, 이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 이 단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원들인데 이 단원에서도 한 단원도 빠짐없이 모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여서 학생들이 어떤 곳을 어려워하는지 이것을 대놓고 건드리고 있는 어떻게든 어렵게 출제하려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활용 네. 고루고루 22년대 출제되어졌다는 면에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집중적으로 출제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022 기준으로만 분석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출제된 단원, 출제 안 된 단원 이렇게 좀 구별이 돼버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미개수랑 도함수, 그다음에 접선, 증감, 극대극소, 그리고 넓이 이렇게 네. 되어져 있는데 아주대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아요.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공통적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아주대는 정적분 이쪽 적분 쪽에서 세트 문항 묶어가지고 출제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기는 미분 위주로 출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넓이라고 적혀있는 파트가 사실 세세하게 단원을 분류해놔서 그렇지 넓게 보시면 정적분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셨다고 보셔도 이제 무한한 네. 걸로 봐서 정적분은 어떤 학교든 다 중요한 것으로 계속 이제 예,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미개수 미분 네. 쪽에서 세 문항 접선 증강 극대국수 네. 두 문항 네. 넓이 정적분 두 문항 뭐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하대 자연계를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주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한국에 있는 참고서 중에 센 수학이라고 있는데 B등급 정도? 네, B스텝 정도의 문제만 풀면 된다. 네. 그거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인하대를 준비하신다면은 이제 그 C스텝에 있는 문제도 이제 슬금슬금 건드려야 되는 수준까지 이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예시를 센 수학으로 들어드리는데 인하대를 이제 준비하신다면 특히 의예과를 준비하신다면 센 수학에 있는 C스텝까지 네, 혼자서 이제 해결하는 네. 능력치까지 기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대학들 경희대, 네. 건국대, 동국대, 아주대, 인하대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험 시간이나 뭐 네. 오지, 사지, 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네. 난이도로만 봐가지고서 레벨을 나눈다고 하면은 네네. 1위가 인하대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으로 난이도 높은 데가 경희대인가요? 건대입니다. 아, 건국대. 네. 그렇죠. 경희대랑 건국. 건대를 비교하면 건대가 살짝 더 어려운 경향이 네. 있습니다. 네. 자연계 기준이다 보니까 네. 건대,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정도. 네. 그리고 굳이 동국대랑 아주대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굳이 비교하면 아주대가 좀 더 어렵고 동국대가 좀 무난한 좀 더 쉽습니다. 사실 네, 네, 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동국대가 좀 압도적으로 쉽지 않았나. 네. 특히 그 분석해야 되는 2022학년도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동국대는 너무 쉽게 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네.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수학에 정말 자신이 없어하는 특례 네. 학생들 워낙 많아가지고 네,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나는 난이도 높은 대학 좀 아예 점수부터 제끼겠다. 네. 그래서 동국대 또 아주대 네. 이쪽 위주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네. 또 다른 대학이랑 어떻게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좀 나을까 이런 부분과 각 대학별로 하나 분석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6개 대학 컨설팅을 그저 수학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컨설팅을 받고 또 대학을 정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전문 수학 선생님이랑 반드시 학생의 수준 그리고 대학에 요구하는 정도의 수학의 난이도 이걸 같이 고려해가지고서 대학을 지원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례 수학 지도하는 그 과정에서 네. 한국 학생 대할 때랑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거 영어로 나왔는데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다 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오류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그리고 아예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좀 많이 깔려 있고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아직 출제가 안 된 포인트들을 네네. 어디까지 다뤄줘야 될지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학년도부터 싹 바뀌면서 출제 경영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된 포인트를 어디까지 다뤄둬야 될지 학생들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고민도 많고 이제 에러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일단은 부족한 한국어, 특히 수학 용어들이 근데 맞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는 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X절편, Y절편. 아니 절편이라는 말이 잘 생각해보니까 그냥 당연시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을 원래 처음서부터 접하지 않았던 학생은 왜 그걸 절편이라고 할까요? 오히려 변곡점,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히 현지의 국제학교들, 또 현재 로컬 학교들, 수학교과 체계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현지에 있는 학원에서, 물론 이제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학원 원장님들, 또 선생님들, 그 공로 충분히 인정됩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족한 경험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한 선생님들 실질적으로 현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귀국해가지고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들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례에 대해서 이런 출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거는 경험적으로 판단을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데 교과 편제가 바뀐 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인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고난도로 간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범위 자체가 다른 대학보다는 덜 민감하게 학생들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2023학년도 기출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면은 그때 한번 보다 더 업데이트된 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하대 관련해 가지고서 특례 수학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국민 특례전형을 준비하는 학부모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별 자연계열 특례수학 출제 경향 분석 및 대비법 이명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대죠? 맞습니다. 특명여대가 약대가 있긴 있어요. 약대가 있는데 문과 쪽 전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과에서의 정원 할당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이 6명의 학생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숙명여대 문제 구성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숙명여대는 특이하게도 자연계도 국어를 봅니다. 영어가 아니고 국어를 봐서 국어와 수학이 50점씩 이렇게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어 40문항 다지선다와 수학은 오지선다 20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60분으로 깎보는 이제 시험지 스타일이고 특이하게도 이제 국어랑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는 않는 학교입니다. 왜냐면 숙명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영어 수학을 보다 보니까 숙명여대 한 학교를 위해서 나는 국어 공부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꺼려하는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과에서 국어 보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대전대 한의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어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거기도 영어는 봐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안 보고 국어로 보는 데는 숙명여대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국어 플러스 수학인데 문항수는 수학이 절반이고 국어가 두 배, 40문항, 20문항이고 각각 60분씩 20문항 60분이니까 3분의 하나씩 맞죠? 3분의 하나씩 한 수를 못해가지고 전체적인 출제 경향 숙명여대 수학 이렇게 출제됐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수학상, 수학학, 수학원, 수학투 이렇게 고루고루 잘 출제가 되었는데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학원과 수학투에 확실히 비중을 좀 둔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22학년도 이후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4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피셜로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뿌리면 작년 2023학년도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22학년도 시험지로 보면은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인하대, 건국대, 네. 경희대, 아주대, 동국대 이 순서대로 시험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보다 살짝 쉽고 아주대보다 살짝 어려운 네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로만 봤을 때 그 정도 난이도가 되고 그런데 다 맞춘다의 관점으로 두시면 오히려 숙명여대가 제일 쉬울 수도 있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문제수가 굉장히 적은데 20문항에 60분이나 되다 네네. 보니까 근데 난이도도 높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네네. 이거 다 맞추기 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하, 건국, 경희, 그 다음에 숙명여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대, 동국대. 동국대 예. 순서의 난이도가 그렇다는 거지. 네네. 진짜 시간 다 고려하지 않고 네네. 진짜 난이도만 봤을 때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제수 대비 시간을 많이 주는 숙명여대는 난이도는 살짝 동국대랑 아주대보다는 높지만은 네. 시험 보는 측면에서는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랑 주대는 네. 주로 수학 상하보다는 수원수티에 집중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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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된 측면에 비해서 네. 숙명여대는 그래도 수학 상하를 좀 꽤 건드리고 있죠? 네, 꽤 건드리고는 있는데 네. 수학 상하 합쳐서 6문제가 출제됐는데 아, 그래도 많지는 않네. 네. 수학 1에서만 8문제가 출제됐고 네, 수학 2에서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학 상, 수학하 합쳐도 수학 2만큼밖에 출제가 안 된 그 정도 모습이 보이고 있고 당연히 비중은 수학 1, 2에 두는 게 네, 맞습니다. 네네. 예, 숙명여대만을 준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숙명여대 말고 다른 3년 특례 필답고사 같이 준비할 것인데 숙명여대와 예를 들어서 비슷한 난이도라고 했었을 때 경희대라든지 아니면 아주대라든지 동국대, 숙명여대 뭐 요 정도로 묶어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 난이도의 대학들에 있어서 수학은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될지요? 제가 계속해서 센 수학이라는 이제 책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센 에 있는 B스텝 정도의 수준을 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일단 수준을 빨리 만드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숙명여대만의 특징도 하나 있어서 잠깐 설명을 그래요? 드리자면 네네네. 숙명여대가 이제 아까 수학상에서 세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요 세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학하, 수학원, 네. 수학2 이런 거는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 특히 이제 제가 정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로 잘 네네. 출제한 그 정도 난이도고 근데 수학상은 조금 어렵게 교과서에 있는 수준은 아니고 좀 수학상 딱 한 문제만큼은 센 C스텝에 있는 수준 그 정도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2023학년도 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네. 문제수가 적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그 한 문제 결국 다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학상에도 비중을 둬라 이렇게 학교가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선생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네. 수학상에서는 다항식 네. 또 2차 방정식 네. 여러 가지 방정식 그다음에 수학하에서는 합성함수 네. 그리고 경우의 수 네, 그리고 유리함수도. 유리함수도 들어가 있고요. 무난한 단원들이긴 한데 네네. 난이도가 그렇게 완전 하급은 아니다. 네, 제가 숙명여대가 이제 아주대랑 동국대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말한 이유가 수원수투가 아니라 수상 그 두 문제. 진짜 어려운 한 문제랑 조금 덜 네네. 어려운 한 문제가 딱 그 두 문제 때문에 숙대가 아주대 동국대보다 네.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렇게라고 설명을 드릴 정도로 학생들이 이제 그 유형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면 아니 네네. 정확하게 판단해도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아까 인하대, 네네. 건대, 경희대 그 다음이 숙명여대, 네네. 아주대, 동국대라고 동국대. 설명을 네네. 드렸었는데 이 경희대랑 숙명여대 사이에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랑 숙대 사이에 뭔가 다 맞춘다는 가정을 하고 시험을 들어갔을 때 숙대까지는 좀 쉬운 학교 경희대부터는 살짝 어려운 난이도의 수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대랑 경희대는 살짝 비슷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고 이제 숙대, 아주대, 동국대도 묶어서 이제 난이도를 해도 되는데 그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개 대학에서는 인하대는 조금 좀 독보적인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개 대학을 분석을 했는데 인하대 원탑, 그다음에 건국대, 경희대.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아주대, 동국대, 숙명여대.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부류인데 숙명여대는 수학 상하에서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숙명여대의 장점은 영어 수학이 아니라 국어 수학. 국어 수학이 분리되어져 있다.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 네. 그렇지만은 수학 상하가 아주 동국대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일단 여러분이 숙명여대, 아주대, 동국대 이렇게 세 학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적절한 난이도, 좀 중간 난이도를 빨리빨리 해결하겠다 여기에 치중을 좀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간 난이도에 치중을 하는 게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그게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건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는 시험을 다 맞고자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 빨리 풀기 일단 이게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 빨리 풀기가 완료가 됐는데 난 아직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러면은 이제 수학 난이도가 낮은 숙대, 아주대, 동국대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나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려운 문제 건들 시간이 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다 하면은 대학 레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지원을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례수학 이렇게 출제되었고 이렇게 준비한다. 이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